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독일 황제의 문병 전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영국 월드지는 정글북의 키플링을 가리켜서 현대 문단의 영웅이라고 칭찬해 줄 정도로 키플링은 젊은 나이에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무렵 뉴욕 출신의 작가 월콧, 이 월콧의 뉘동생과 절친한 사이가 되었죠. 이 두 사람은 1892년 1월 18일에 런던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미국 버몬드주의 신혼살림을 차린 키플링은 왕성한 작품활동을 하여서 정글북과 같은 주옥같은 단편집을 집필합니다. 1899년에 키플링은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독감에 걸려서 중태에 빠집니다. 그 병이 악화되어 산소호흡기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러자 문병객들 또 문병 전보들이 홍수같이 밀려듭니다. 각 신문사들은 이 키플링의 병세를 특집 기사로 다투어 보도를 하죠. 런던 신문들은 호예까지 만들어서 돌릴 정도였습니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키플링 부인에게 문병 급정까지 보내줍니다. 다행히 키플링은 발병한 지 40여일 만에 회복이 되죠. 그의 큰딸 조세피는 병에 감염되어서 그만 폐렴으로 숨을 거두고 마는 불행이 뒤따릅니다. 네, 오늘은 정글북의 키플링 이야기였습니다.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납작칼, 둥근칼, 납작코, 주먹코, 매부리코, 들창코, 사자코, 납작해 보이다, 납죽, 납축전지, 카드뮴전지, 납치당하다, 납치되어 가다, 납치해 가다. 예, 납작칼, 둥근 칼 붙어요. 납작코, 주먹코, 매부리코 붙어요. 매가 아예 이에요. 매부리코. 들창코, 사자코, 납작해 뛰고 보이다. 납축전지, 카드뮴전지, 납치당하다 붙어요. 납치되어 뛰고 가다. 납치해 가다. 납치해 뛰고 가다. 예.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 왜 이래? 뭘로 가버렸어?
그림이 어디로 가버렸어? 그림이 어디로 가버렸어? 예. 네. 자, 지금 이 그림은 박덕은 유화 그림전에 걸려 있는 건데 팔렸어요. 팔린 그림들이 오늘 선보이는 거는 팔린 그림들입니다. 네. 팔린 그림들입니다. 자, 경매쟁이요. 경매쟁이가 왜 나오죠? 경매쟁이. 자, 교정본. 경매쟁이. 취조네요. 송원님의 경매쟁이. 경매쟁이 붙이죠. 어머니 일터였던 비린내 진동한 곳, 꼬인 말 같기도 해 멍하니 듣곤 했던 그 언어 익숙한 지금 소리내어 외친다. 암호인 큰 손으로, 암호인 손짓으로 큰 소리 질러대며 갈고리 찍힌 물건 뒤집어 속 보이고 눈치 쌈 산출한 가격 번개같이 펼친다. 세살적 배운 버릇 한평생 한 단어죠. 한평생 간다 뛰고 했나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쩡쩡하니 보고픈 어머니 안기 여지껏 베어 뛰고 있다. 베어 있다. 예. 자, 경매쟁인데 경매쟁이 경매쟁이라고? 어머니 일터였던 비린내 진동한 곧 진동한 터 진동한 비린내 진동한 터라 할까? 곧보다 진동한 터. 꼬인 말 같기도 해 멍하니 듣곤 했던 그 언어 익숙한 지금 소리내어 외친다. 암호인 손짓으로 큰 소리 질러대며 갈고리 찍힌 물건 뒤집어 속 보이고 눈치쌈 산출한 가격 번개같이 펼친다. 좋은데요? 세살적 새 띄고 살이에 세살적 배운 버릇 한평생 간다 했나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쩡쩡하니 보고픈 어머니 안기 그리운 어머니 안기 그리운이 나겠죠. 그리운 어머니 안기 여지껏 배어 있다. 아, 좋아요. 예, 좋은데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예, 경매쟁이 제목을 경매쟁이야. 추억단상 아니야? 추억단상? 경매쟁이가 아니라 추억단상. 추억단상이겠지? 추억단상. 예, 추억단상으로 하죠. 예. 자, 좋습니다. 자, 지금 전남 담양 남촌 미술관에서 박덕은 유화 초대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보여주는 작품들은 팔린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그림 전시하는 사람에게는 이 팔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팔린다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 팔리는 게 행복이에요. 줄리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줄리님, 송원님, 강조문우님들 평안하신죠? 송원님 안녕하세요.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왼쪽으로 옮겨주라고? 왼쪽으로 옮겨달라고?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옮겨달라고? 왼쪽으로? 이렇게? 왜 이게 위치가 네 번 틀리는가 몰라? 아, 왼쪽으로 옮겨달라고? 왼쪽으로 이렇게? 자, 송원희 줄리님 안녕하세요. 네. 줄리님, 네, 저는 대전에서 평안합니다. 송원희 교정 감사합니다. 줄리님 추억 단상 시심 좋아요. 네. 네, 송원님, 네, 화면 좋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3인데요. 3. 감자꽃님의 아, 이거 이게 말이죠. 이게 디카시 같은데, 디카시. 자, 어? 오른쪽으로 더 가라고? 오른쪽으로 더 가라고? 한 겹. 이렇게? 오른쪽으로 더 가라고? 이렇게? 왜 이러지? 성우는. 이상해, 이상해. 네. 자, 이게 디카시인가봐요. 디카시인가봐요. 디카시가 디카시인 것 같은데요. 예. 어디가 숨어 있나? 나와라. 디카시. 디카시인데 화면이 안 뜨고 있어요. 어쩔 때는 화면이 잘 뜨는데 어쩔 때는 안 뜹니다. 자, 요건데요. 이게 디카시입니다. 요걸 올렸어요. 요거. 그러니까 원래 산행길인데 이제 물이 막 흘러내리니까 길이 물로 점령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마치 폭포수 같아요. 폭포수. 이게 길인데 원래 길인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산책길이 물로 덮여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마치 폭포수 같이 보이는 이 사진을 올려놓고 뭐라겠냐면 한 겹 위로 오름 빙그르 세월 돌아 한 겹 위로 오르다 그래야지. 한 겹 위로 오르다 빙그르 세월 돌아 프로에 친 매듭이 묶고 있는 거니까 아래로 씻어 내려 탑 쌓는다고? 탑을 쌓는다고? 아래로 씻어 내린다 해버리지. 씻어 내린다 이렇게. 한 겹 어? 위로만 한 겹 위로만 오르다. 어? 한 겹 위로만 오르다. 빙그르르 세월 돌아 프로에 친 매듭 아래로 씻어 내린다.
이렇게 할까요? 3. 감자꽃 한 겹 한 겹 위로만 오르다 빙그르르 세월돌아 프로의 진매듭 아래로 씻어내린다. 아래로 씻어내린다. 이렇게 할까요? 네. 자, 사진은 이 사진입니다. 사진은 이 사진. 네. 꼭 폭포수 같죠? 폭포수. 사진 좋네요. 네. 사진 잘 찍었어요. 사진 잘 찍었네요. 자, 지금 보이고 있는, 네, 지금 보이고 있는, 네, 그림은, 박덕은 유화 전시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들은 현재 팔렸습니다. 팔린 작품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브루하우스요. 브루하우스면 파란 하우스를 말하는데 파란 뭐 하우스가 있어요? 브루하우스. 간포에 가면 여행하다 불시착한 푸른 성이 바닷가에 자리 잡다는 붙여주고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되잖아.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뜨거운 햇살이 소량 통과하면, 소량 스치면, 스치면, 테라스에 파도 소리 내려앉혀, 짠내음 눌러앉히다. 내려앉혀가 있는데, 테라스에, 테라스에 파도 소리 내려앉아, 짠내음 눌러앉히고, 이렇게. 짠내음이라는 단어가 없나요? 짠내음이라는 단어? 짠내음이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짠내는 있는데, 짠내. 소금 냄새와 같이 짠내가 있으니까 짠내를 하고 붙이고 짠내음 눌러앉히고 노을도 황급히 지붕 위로 넘어가다. 뜨거운 햇살이 소량 스치면 테라스에 파도소리 내려앉아 짠내음 눌러앉히고 노을은 황급히 지붕 위로 넘어간다. 노을은 황급히 지붕 위로 넘어간다. 이렇게. 백고동 소리에 은하수처럼 깊어가는 저녁이면, 백고동 소리에 은하수처럼 깊어가는 저녁이면, 바닷가 별이 도단하기 시작한다. 제각기 집 떠나 안착한 나그네의 휴식문. 제각기 집 떠나 안착한 나그네의 휴식문 두드린다. 바닷가 별이 도다나 제각기 집 떠난 착한 나그네의 휴식문 두드린다. 이렇게.
대문, 푸른 대문 여는 미소에 시인의 시어가 분주하다. 몇 년 전 영어 선생이었던 그 남자 태연이 테라스 난간에 하얀 문장을 널어놓는다. 이렇게 바람 타고 다가온 바다향 시어들 북극에 매달려 시를 쓰고 파도에 외출한 풀벌레 소리. 파도에 외출한 풀벌레 소리가 대신 숙박계를 낸다. 이렇게 바닷새도 어둠 속 물이죠. 블루하우스에 머물고 어느새 드리워진 먹구름도 자꾸 창가 기웃거린다. 해머에 누운 바람 털어내니 밤하늘도 비릿한 내음 가라앉히고 검푸른 파도마저 여행자의 웃음소리를 해안길로 내민다. 아침이면 풀숲에서 기지개 켠 별빛들도 블루호에 블루하우스를 말하겠지. 그냥 블루호를 하지 말지. 첫 티켓을 끊고 첫 티켓을 끊어 길 떠난다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자, 잘 쓴대요. 예, 시어 배치를 아주 노련하게 하네요. 예, 블루하우스. 이수진. 간포에 가면 여행하다 불시착한 푸른 성이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다. 뜨거운 햇살이 소량 스치면 테라스에 파도소리 내리앉아 짠냄 눌러앉히고 노을은 황급히 지붕 위로 넘어간다. 백고동 소리에 은하수처럼 깊어가는 저녁이면 바닷가 별이 돋아나 제각기 집 떠나 안착한 나그네의 휴식문 두드린다. 푸른 대문 여는 미소에 시인의 시어가 분주하다. 몇 년 전 영어 선생이었던 그 남자 태연이 테라스 난간에 하얀 문장을 널어 놓는다. 바람 타고 다가온 바다향 시어들 북극에 매달려 시를 쓰고 파도에 외출한 풀벌레 소리가 대신 숙박계를 낸다. 바닷새도 어둠 속 물이 지어 블루하우스에 머물고 블루하우스를 하지 말고 방 안에 머물고 했지 뭐. 방 안에 머물고 어느새 드리워진 먹구름도 자꾸 창가 기웃거린다. 해머에 누운 바람 털어내니 밤하늘도 비릿한 내음 가라앉히고가 또 나와. 아까 1년에 보면 내려앉아가 있고 눌러앉히고 있는데 내려앉고 눌러앉히고 괜찮을까? 가라앉아? 응? 해머에 누운 바람 털어내니 밤하늘도 비릿한 내음 가라앉히고 검푸른 파도마저 여행자의 웃음소리를
해안길로 내민다. 와, 잘해. 잘 쓰네요. 아침이면 풀숲에서 기지개 켠 별빛들도 첫 티켓을 끊어 길 떠난다. 이 시어배치를 아주 노련하게 합니다. 예. 상당히 실력이 늘었네요. 예. 상당히 실력이 늘었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것도 예. 박덕은 유화 전시회에서 유화 초대전에서 예, 팔린 그림입니다. 팔린 그림. 예. 그림 전시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팔려야 돼요. 팔려야 돼. 팔리지 않으면 예, 슬픈 일이에요. 팔려야 됩니다. 팔려. 낯선 바닷가요? 낯선 바닷가. 자, 교정본입니다. 낯선 바닷가. 아, 이수진 시인의 낯선 바닷가. 시초가 이탈한 바닷가 미하다. 시초가 이탈한 바닷가 미하다. 뭐야? 여러 개의 촉수가 미세하게 달리더니 낯선 오촌을 살핀다. 뭐야? 여러 개의 감성이로 해, 감성. 여러 개의 감성이, 예? 일상이 이탈한, 어? 일상이 이탈한 바닷가, 어? 바닷가, 어? 여러 개의 감성이 미세하게 달리더니, 예? 멈춰 서서, 낯선 오촌을 살핀다. 이런 식으로. 오후가 비스듬히 기울고, 해파랑 커피향에 인기척이 파도 타고 몰려든다. 좋구요. 시어 배치를 잘하네요. 예. 허기로 달라붙은 등짝이, 레스토랑 모서리에 납죽한 배를 안친다고? 납죽, 모서리에 납죽, 납죽한 배를, 모서리에 납죽한 배를 안친다? 이렇게? 주문서, 갈증이 푸념에 갇혀 옳어내리면, 주문서? 그냥 갈증이 푸념에 갇혀 훑어내리면 그마저 웅얼웅얼 음악에 묻혀버리고 주인 눈빛은 허공에 주인 눈빛이 허공에서 부서진다. 자리 잡은 한켠에선 불안과 침체가 빚어낸 불안이 빚어낸 호흡이 주문서 위로 뿌옇게 달린다. 햇빛이 뜨거울수록 29도와 5도 사이, 예? 뜨거울수록, 이건 하지 말고, 예? 햇빛이 뜨거울수록 갇힌 언어들이 혀끝에서 열기 뿜어낸다. 의지하는 가난한 지가 스케줄표 속 와인을 가볍게 마신다.
가난한 지갑 탓에, 가난한 지갑, 지갑 탓에 이렇게 의지하는 안 해도, 의지하는 수식구, 가난한 수식구니까 그냥 하나의 수식구만, 가난한 지갑 탓에, 스케줄표 속 와인을 가볍게 마신다. 이렇게. 침묵으로 달려온 동해 바닷가. 탈출할 곳 더듬어 보지만 익숙한 추억 향해 되돌린다. 긴장한 뇌속을 입질한 푸르르. 뇌속이 좀 이상해. 긴장 속을 입질한 푸르름. 그러네. 해조음과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도 불안한 곳 짧아지고 다른 해안길에 잡혀 끝이 난다고? 밀어내도 그냥 뭐 다른 해안길에 붙잡히고 만다. 그 정도로 하지. 붙잡히고 만다. 어부가 낚아올린 요일이, 휴일이 그래. 어부가 낚아올린 휴일이 새로운 하루 열어놓고 흥정을 펼친다. 숫자 읽어내는 눈빛의 에리야 경매에 한 고리 낚아 올린다. 경매로 한 고리 낚아 올린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잘 쓰네요. 예. 시어 배치를 그 어디 문학상에 응모하면 이렇게 당선시켜줄 시어 배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어 배치하면 결코 문학상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네요. 낯선 바닷가, 소하. 자, 다올이었는데 소하라고도 하는가 봐요. 일상이 일탈한 바닷가. 여러 개의 감성이 미세하게 달리더니 멈춰서서 낯선 오촌을 살핀다. 오후가 비스듬히 기울고 해파랑 커피향에 인기척이 파도 타고 몰려든다. 이런 거 좋잖아요. 인기척이 파도 타고 몰려든다고. 이런 표현 좋습니다. 허기로 달라붙은 등짝이 레스토랑 모서리에 납죽한 배를 앉힌다. 갈증이 푸념에 갇혀 훑어내리면 그마저 웅얼웅얼 음악에 묻혀버리고 주인 눈빛이 허공에서 부서진다. 자리 잡은 한켠에선 불안이 빚어낸 호흡이 아직 주문서 위로 뿌옇게 달린다. 이런 것도 좋죠. 호흡이 주문서 위로 뿌옇게 달린다는 이런 표현 괜찮습니다. 햇빛이 뜨거울수록 갇힌 언어들이 혀끝에서 열기 뿜어낸다. 가난한 지갑 탓에 스케줄표 속 와인을 가볍게 마신다. 침묵으로 달려온 동해 바닷가. 탈출할 곳 더듬어 보지만 익숙한 추억 향해 되돌린다. 긴장 속을 입질한 푸르름. 이런 것도 좋네요. 긴장 속을 입질한 푸르름. 이런 표현도 괜찮죠. 해조음과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도 다른 해안길에 붙잡히고 만다. 어부가 낚아올린 휴일이 새로운 하루 열어놓고 흥정을 펼친다. 숫자 읽어내는 눈빛의 예리함. 경매로 한 고리 낚아올린다. 시어 배치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받을 점이네요. 본받을 점입니다. 자, 박덕은 유아 전시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새 다 한 것 같은데요.
어느새 다한것 같습니다. 네. 자, 납작할, 둥근 칼, 납작코, 주먹코, 매부리코, 들창코, 사자코, 납작해 보이다, 납죽납죽, 납축전지, 카드뮴 전지, 납치당하다, 납치되어 가다, 납치해 가다. 예. 송호님의 추억단상 했고요. 그 다음에 감자꽃님의 디카시 3 했고요. 그 다음에 이수진 시인의 블루하우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준 시인의 낯선 바닷가, 예, 오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 게시판, 그리고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자, 교정하는 작품이 있다 2번, 교정 다 했다 1번. 네. 송호님 격려 감사합니다. 송호님 디카시 시심 멋집니다. 줄리님 시심 시적 형상화 좋아요. 송호님 시심 멋집니다. 네. 자, 송호님 다 했다 하고요. 네, 줄리님. 줄리님 다 했다 하고요. 요즘 결석생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말이죠. 이게, 이건 말고. 2000. 19년. 어떤 걸안 했죠? 이게 바이킹을 안 했는가? 아닌데? 바이킹 다 해버렸네? 다 해버렸어요. 자, 한번더 할까요? 예전에 한번한것 같은데. 202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바이킹. 바이킹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고명재 시인의 바이킹. 선장은 낡은 군복을 입고 담배를 문 채로 그냥 대충 타면 된다고 했다. 두려운 게 없으면 함부로 대한다. 망해가는 유원지는 이제 될 대로 되라고 배를 하늘 끝까지 밀어 올렸다. 모터 소리와 함께 턱이 산에 걸렸다. 아, 이런 거 좋네요. 모터 소리와 함께 턱이 산에 걸렸다고. 그렇죠.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니까 쏠린 피가 뒤통수로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바이킹 타면 쏠린 피가 뒤통수로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원래는 저기 저쪽, 해좀 보라고 여유 있는 척 좋아한다고 외치려 했는데 으윽 하는 사이 귀가 펄럭거리고 그죠? 귀가 펄럭거리고 너는 미역 같은 머리카락을 얼굴에 감은 채 하늘 위로 뻣뻣하게 걸려 있었다. 예, 표현 잘하네요. 우리는 서로에게 공포가 되었다. 나는 침을 흘리고 쇠봉을 잡고 울부짖었고 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하늘을 보면서 무슨 대다란이경 같은 걸 외우고 있었다. 진짜 꼭 그렇습니다. 아주 표현 잘하네요. 네? 표현 잘해. 비극 때는 뱃머리 양쪽에서 우리는 한 번도 서로를 부르지 않았다. 무서워가지고 내가 다가갈 때 너는 민들레처럼 머리카락을 펼치고 날아가 버리고 네가 다가올 땐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즐겼다. 뒷목을 핥는 손길에 눈을 감았다. 교회의 십자가가 네 귀에 걸려 찢어지고 있었다. 내리막길이 빨갛게 물들어 일렁거렸다. 네가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알았다. 더는 바다가 두렵지 않다고. 이 배는 오래됐고 안이 다 사가버려서 더 타다가는 정말 우리 정말 하늘로 간다고 날아가는 기러기의 등을 보면서 실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너를 보면서 눈 밑에서 해가 타는 것을 느꼈다. 벌어지는 입을 틀어막았다. 와, 잘 쓰네요. 예.
잘 씁니다. 예. 심사평도 이번에 본선 심사 대상이 된 경우 소통하기 어려운 시가 많았다. 인간의 삶은 존재하지 않고 언어만 존재해서 그 언어의 유기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시의 그릇에 제각기에 놓인 추상적 관념적 수상적 관념적 언어를 통해 언어의 난무를 보았다. 삶의 내용이 내포되지 않는 시의 언어는 그 의미를 잃는다. 의미를 잃고 형식만 남음으로써 소통이 불가능한 시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 한국 시의 위기다. 그러나 당선작 바이킹은 한 남녀가 놀이기구 바이킹을 타면서 한순간 겪게 되는 고통과 공포를 통해 우리 삶의 절망과 희망이 교직되는 순간순간을 절실하게 잘 드러내고 있다. 오늘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재적 삶이 바이킹을 타는 행위로도 재해석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정호승 문정희 시인이 바로 심사를 했네요. 야. 자, 이게 당선작입니다. 당선작 될 만하네요. 예. 자, 고명재 시인의 바이킹.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바이킹. 선장은 낡은 군복을 입고 담배를 문 채로 그냥 대충 타면 된다고 했다. 두려운 게 없으면 함부로 대한다. 망해가는 유원지는 이제 될 대로 되라고 배를 하늘 끝까지 밀어 올렸다. 모터 소리와 함께 턱이 산에 걸렸다. 쏠림피가 뒤통수로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원래는 저기 저쪽 해 좀 보라는 여유 있는 척 좋아한다고 외치려 했는데 으억 하는 사이 귀가 펄럭거리고 너는 미역 같은 머리카락을 얼굴에 감은 채 하늘 위에 뻣뻣하게 걸려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공포가 되었다. 나는 침을 흘리며 쇠봉을 잡고 울부짖었고 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하늘을 보면서 무슨 대다라니경 같다 외치고 외고 있었다. 삐걱대는 뱃머리 양쪽에서 우리는 한 번도 서로를 부르지 않았다. 내가 다가갈 때 너는 민들레처럼 머리카락을 펼치며 날아가 버리고 네가 다가올 땐 등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즐겼다. 뒷목을 핥는 손길에 눈을 감았다. 교회 십자가가 네 귀에 걸려 찢어지고 있었다. 내리막길이 빨갛게 물들어 일렁거렸다. 네가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 순간 알았다. 더는 바다가 두렵지 않다고. 이 배는 오래됐고 아니 다 사가버려서 더 타다가는 우리 정말 하늘로 간다고. 날아가는 기러기의 등을 보면서 실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너를 보면서 눈 밑에서 해가 타는 것을 느꼈다. 부러지는 입을 틀어막았다. 와, 잘 쓰네요. 네. 자, 당선될 만합니다. 네, 멋집니다. 멋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읽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수해양문학상 수상자 금호도를 읽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자, 나오세요. 여수향문학상 수상자 금호도 박덕은. 수천 년 철석철석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무건 수행한 섬은 종교다. 최초의 말씀이 뻘밭 감기 머금은 등고선 사이로 촘촘히 박혀있어 믿는 자들은 누구나 엄숙히 허리 굽혀 우비적우비적 해야 한다. 점자책 같은 자갈밭길 더듬거리며 교리를 이해하려는 추종자들이 무태 살아남 뒤로 하고 이곳으로 모여든다. 포교는 늘 일탈을 꿈꾸는 표정들로 퍼져나간다. 꼬박꼬박 하루에 두 번 살그랑살그랑 붉어지는 물마루도 여기서는 특별한 경전이 된다. 제멋대로 자라난 울음도
가벼이 잦아들 수 있다는 듯 너럭바위는 뜨겁고 차가운 발바닥을 위로 향하고 가부좌로 앉아 있다. 갈바람통 전망대 앞바다에서 성경이들은 짐짓 설파하듯 살아서도 죽어서도 똑같다는 미소를 지으며 치솟는다. 아슬아슬한 나날로 애달펐던 웅웅거림들이 뭉텅뭉텅 사라지고 섬처럼 맑아져가는 사람들, 일필휴지로 써내려간 비름길 그 어디쯤에서 바람이 거룩한 문서 같은 캔내음을 넘기자 갈매기들은 오래 읽어 환한 성스러움 한 구절씩 물고 해안선 따라 날아오른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줄리님, 송원님, 그리고 왔다 간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별풍선 쏴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 겸 있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